네, 피플리사이드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순서는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보님께서 전남도지사 선거에 후발 주자로 뛰어드셨는데요. 전남도지사 네. 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지난 4년간 그 종편 텔레비전에서 정치평론가로서 쭉 활동해왔던 제가 네. 전남도지사로 출마하게 된 것은 전남의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큰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는데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전남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33년 동안 5.18과 김대중 정치의 과정을 관통하는 민주, 개혁, 평화의 가치와 이념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저 민영삼이가 새로운 전남의 100년, 새로운 호남 100년을 위해서 출마를 비장한 각오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전남 도지사 선거가 현재 지금 다자구도로 형성됐는데요. 현재 선거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일여의 네. 다야구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대통령의 인기에 더불어가는 그 여당의 그런 예상을 얻고 그 여당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 이 호남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지닌 이런 유권자들의 그 투표 행태를 그 관행적인 행태를 봤을 적에 그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호남 이 대중들께서는 유권자들께서는 늘 호남 발전과 호남의 가치를 지키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는 전략 투표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선거를 끝까지 좀 가봐야 된다라는 저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서인지 때문인지 김영록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또 더불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민 후보님께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내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호남 지역은 그 정당을 보고 또 기호를 보고 하는 묻지마 투표 지역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높은 정치의식 수준의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새로운 인물 네. 그다음에 그 젊고 강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전남 유권자들의 그 요구를 그 관철해낼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인물론을 내세우고 네. 또 정당을 보더라도 호남의 정통 적자 세력인 민주평화당의 후보인 점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결국에 인물론과 민주평화당의 그 살려 읍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민심이 결국에 선거 마지막 날 투표의 민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과거 여러 매체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이신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과거 막말 논란이 전남 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우선 보십니까?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종편이나 그 IT 보도 전문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제가 그 정치 평론을 쭉 해왔던 모든 것을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대 측에서 저의 모든 발언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것이 딱 하나.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김종숙 여사가 나댄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김종숙 여사가 나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당시에 여당의 다섯 후보의 부인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부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전라도 사투리로 말해서 나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앞뒤 딱 잘라가지고 김종중 여사가 나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민영삼이가 막말러다라고 해가지고 저 종편 방송 출연도 사실 못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도 억울해서요, 제가. 네. 민사상, 형사상 법적으로 고발해 놔서 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민영삼 후보가 막말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고 네. 정말 억울한 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이 전남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요? 전남의 최대 현안은요 사실상 이제 인구 감소입니다. 네. 인구 감소인데 이게 연동된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 최대 현안은 경제입니다. 네. 장사가 잘 안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나중에 그 골목 경제라고 할까요? 상권들이 굉장히 그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또 이제 알다시피 그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 그 전남 저쪽에서는 조선업이 아주 붕괴돼가지고 네. 특히나 어렵습니다. 그 우리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용 위기 지역으로 그 선정이 돼서 833억에서 한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받아가지고 겨우 숨통을 좀 트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 그 호남 경제 특히 전남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를 앞으로 그 도지사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실질적인 최대 현안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면은요. 호남의 인사를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경제 문제를 보면 또 다릅니다. 예산을 네. 보면. 그래서 그 군, GM 공장 같은 경우에도 군산 공장은 폐쇄하고 영남 지역에 있는 공장에는 8천억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또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여당의 후보는 또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리 호남과 전남의 경제 문제가 상당히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함께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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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인구의 그 정주인구를 최대한 늘려서 지금 네. 전라남도가 190만이 무너졌거든요. 사실은 200만 무너진 지 오래고. 그래서 저는 여태 도지사 분들께서 하지 못했던 어떤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우리 그 전남의 청년들이 떠나간 청년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우선 이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못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동기부여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유망 청년 1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네. 그냥 1억씩의 창업자금을 그냥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 4, 5년 전남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한번 구상을 해요. 물론 계획서를 갖다가 심사숙고 하는 거겠죠. 네. 우리 현안이요.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떠나가가지고 부모님들께 거짓말하고 밤에 그냥 대리운전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알바나 하고 있으면서 직장에 다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월급 겨우 비정규직 일하면서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임대료 내고 다 말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우리 전남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특전의 대책,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 정착금이라든지 네. 지금 장흥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 개편해갈 그다음에 네.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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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었고요. 또 이번에는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노인, 노인들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전남 도지사로서 네. 도정을 운영할 적에는 세 가지 방향, 기본 패러다임을 정했습니다.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길이고, 셋째가 손님 맞이입니다. 네. 손님 맞이는 관광객이고, 둘째 길은 도로항만 철도의 SOC죠.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네. 오늘의 전남이 있게 하고 오늘의 전남을 이렇게 발전시킨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네. 그리고 중요한 앞으로 전남을 이끌어갈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전남의 정착 이 두 부분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청년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노인 어르신 이런 그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을 채우면서 정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 기초 노령 연금을 올 20만 원씩 해서 9월 달부터는 5만 원씩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전라남도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요. 우리 소속 도의원들과 전부 함께 해 가지고 월 5만 원씩을 더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 장수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70세 이상 그다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액 지급하고 70세 이상 분들은 예산의 네. 추이를 봐가면서 해서 월 5만 원씩이면 시골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할머니 어르신들 빠마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하실 수 있고 해서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정책 우선 주안을 두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함께 이렇게 병행할 생각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